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모드는 바로 백팩 모드인데요. 이 백팩 모드는 무엇이냐? 바로 마인크래프트에 가방을 추가해주는 그런 완전 말도 안 되는 모드입니다. 자, 그럼 미소와 함께 지금부터 백팩 모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백팩 모드는 조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레더 백팩이라는 아이템인데요. 이 아이템은 가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와 철교 하나, 실만 있으면 만들어지는 아주 간단한 아이템인데요. 자,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2. 자, 이 아이템입니다. 바로 레더 백팩이라는 아이템인데요. 이 아이템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야생을 하실 때 템이 꽉 차 있을 때 아주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 땅을 캐다가 헐 나 꽉 찼는데 버릴 템이 없어, 이럴 때 이 백팩을 만들어서 쉬프트 누르고 오른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백팩이라는 아이템 창이 생겨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여기다 아이템을 넣어볼게요. 자, 쉬프트하고 오른쪽 눌러서 여기다가 백팩에다가 넣으면은 이렇게 템이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돼요. 그 다음에 어? 또 꽉 찼네? 이러면은 또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헐 내 템 사라짐, 모르고 템 집어넣음. 자, 이렇게 여러분 그냥 오른쪽으로 하면 참고로 안 넣어집니다. 참고로 자기 가방도 넣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돼요. 아주 간단한 모드죠? 이게 원래 업데이트가 된 게 있는데, 업데이트가 된 거에는 이제 색깔도 여러분들이 가방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가방 색깔은 지정할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미소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드는 1.6.4 버전입니다 여러분들. 자, 1.6.4 버전인데 여러분들은 업그레이드 된 모드를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가방 스타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타일 스팬 광고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미소와 함께 알아본 백팩 모드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컴퓨터 살 때는 컴퓨터 살 때는 PC 패밀리도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모드 리뷰로 올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